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김용민이 대표 주자로 나서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내각제 개헌을 한다고 했었으면 예전에 쉽게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꽃길 걸었어요. 왜 성남시장 때부터 거국 중립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했던 친문 수박 세력들, 국힘 세력들과 다른 탄핵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저지해내고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칼자루 다 쥐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에서 90% 이상으로 압도적이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민심을 동요시키고 흔들리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 세력들이 댓글부대로 활동하면서 여기저기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유튜버들까지도. 그러니까 김용민은 원래 이제 기획상품들을 만들어요. 홍석현이. 문재인도 기획상품이었고 유시민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김두관도 잠시 기획상품이었고 또 추미애도 국회의장 만들어서 내각제 개헌하려고 잠시 기획상품이었고 또 이낙연도 차기 내각제 개헌에서 총리 한번 만들어주고 하려고 기획상품으로 떠먹여 줬었고 실패하면은 다들 정치판에서 사라지거나 영향력이 없어지거나 보도도 잘 안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낙연 사라졌죠. 추미애도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어디서 활약하는지 보도도 안되고 국회의장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차기 대통령급이라고 막 떠먹여주고 난리가 났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 안되면은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질을 해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획상품으로 내민 게 김용민 카드예요. 저도 김용민 괜찮게 봤었는데 김용민이 원래 출신 성분이 친문이고 조빠고 또 추빠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 팔이 한다는 친명계 모임이라는 철엄회 소속 아닙니까? 최강욱, 민형배와 함께 김용민은 이재명에게 호의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갑자기 김용민은 임기 단축을 하자는 개헌을 하재요. 개헌연대를 만들어서 이런 개헌연대의 면면들을 보세요. 민형배, 이 눈깔, 황운하, 조국신당 얘도 이제 깜빵 갈 것 같은데 또 정춘생 조국신당. 아 난 이 사람의 눈빛이 되게 안 좋아요. 진짜 이 두 사람 여자 눈깔들. 얘들이 임기단축 개헌을 하재요. 한쪽 팀은 임기단축 개헌하자고 붙어있고 민주당 쪽 수박들과 또 한쪽 팀은 탄핵을 하재요. 임기단축 개헌은 복잡하고 오래 걸린대요. 남은 건 탄핵이라고. 얘는 임기단축 개헌을 계속 주장하던데 갑자기 탄핵을 주장하고 김용민은 계속해서 탄핵을 주장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또 임기단축 개헌을 하재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들 왜 이렇게 합을 맞춘 듯이 비슷한 타이밍에 한쪽은 탄핵을 주장하고 한쪽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나. 얘들이 쓰려는 전략이 전당대회 때 김민석을 수석 최고 만드는 민주당 내부에서 진영 대립을 하게 편가르기로 양자택일하는 이런 판을 구축해서 정봉주 같은 쓰레기가 되면 못 된다. 이래서 김민석이 이재명의 시그널이라면서 이 김민석을 미친 듯이 지지하게끔 여론몰이를 했었죠. 난리들이 났었잖아요. 그때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한번 성공해서 달콤한 기억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 민주 진영 안에서 조국은 이제 버리는 카드예요. 조국은 제가 보기엔 감방 갈 것 같아요. 인기가 없고 민심이 돌아섰고 영광 곡성 보궐선거에서 씨알도 안 먹히고 완패했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얘는 이제 이용 가치가 다 없어졌다고 보고 토사구팽 당하는 걸로 보여지니까 얘는 이제 욕바지로 탄핵을 계속 밀어붙이라고 임무를 내린 걸로 저는 느낌이 가 와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 비판적인 기사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빨아줬던 언론들이 조국을. 김용민은 원래 탄핵파였어요. 김용민은 탄핵 주장파 아니었어요? 2023년에 윤석열 탄핵 발의해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 조선일보 2024년 5월 13일 기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하면 이건 탄핵 사유다. 김용민 또 탄핵론, 윤석열 탄핵 당연히 해야 한다. 2023년 11월 또 2023년 8월 달에 김용민 윤석열 탄핵하자 민주당 최초로 발의를 제안했었어요.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셨나? 윤석열의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탄핵 사유다. 탄핵을 외치던 분이 왜 갑자기 또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 그러나? 거기에 조국은 탄핵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간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임기단축 개헌만 주장창 주장하더니 왜 탄핵을 주장하냐고요. 비슷한 시기에 조국과 김용민이 얘들 작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양분해서 갈라치기 해서 서로 탄핵파와 임기단축 개헌파로 편가르기 해서 싸우고 조국은 토사구팽하는 거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하게끔 김용민 쪽으로 붙게끔 만들려는 전략인데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탄핵도 현재 시점에선 불가능하고 임기 단축 개헌도 이재명 당대표가 쨍쨍하게 살아있는 한 이재명 당대표가 그것을 용인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얘들의 교활한 술책으로 댓글 부대들과 유튜버들이 또 선동질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고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뜨겁게 달아오르면은 또 흔들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계속 타격을 하자 이겁니다. 조국은 2023년에 윤석열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내년 12월에 대선 치르자고 했었어요. 임기단축 개헌 주장창 주장했었는데 탄핵 가능성은 희망적이지 않아. 근데 왜 탄핵 주장하냐 지금 또. 올해 5월 달에 윤석열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어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또 탄핵이냐고요. 탄핵 불가능하다 이랬던 인간이. 이거 참 불순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용민이 문빠 조빠 축빠예요.
추미애 한양대 후배 아닙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을 미친 듯이 지지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우원식, 정성호 비판적인 스탠스였고. 근데 이 김용민이 국회의원 될 때 후원회장이 이낙연이었어요. 그랜드슬램을 이뤘네요. 문빠, 조빠, 축빠, 낙빠! 조국한테 위촉장까지 받았고, 또 이낙연이 후원회장이었고, 그러면은 이 김용민은 위험한 성분, 출신 성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적폐의 풀스펙, 자, 스펙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재명이 원하는 세상 정치판을 만들고 싶을 리가 없어요. 김용민이란 자가. 그래서 이낙연이 후원회장 맞고 경기 남양주 병에 전략공천까지 됐어요. 내부 경선도 안 치르고. 이낙연이 아주 이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낙연은 문재인의 꼬봉이고 문재인이 아꼈던 국무총리고 당대표였고, 그 이낙연이 후원회장 맞고 전략공천까지 받았으면 아, 이낙연의 성은을 입은 자네요. 거기에 또 조국빠라는 건 다 아시죠? 김용민이 원조 조빠예요. 어설픈 조빠도 아니고 완전 진성 원조 조빠. 진 조국 인사 김용민, 조국의 남자들 김용민, 조국 키즈 김용민, 조국 수호대 김용민, 최강욱과 함께 조빠라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 단축 개헌 좋다 이거예요. 이상한 거 안 붙이고 4년 중임제 개헌에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 딱 두 개 정도만 하면은 저 100% 찬성이고 김용민 마구 핥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결선 투표제라든지 국민 소환제 이상한 걸 또 끼워놓고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나. 깔끔하지 못하게. 왜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나 김용민 의원은. 결선 투표제 대선에서 1등 후보가 50% 과반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49. 몇 프로다. 이랬을 경우에 2주 후에 1등, 2등 후보가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결선 투표. 그 쓸데없는 짓거리 왜 합니까? 그거는 국력 낭비고 전 국민을 다시 투표장으로 또다시 부르고 세금 낭비, 이간 낭비고 그런 뻘짓을 왜 하냐고요. 굳이 그까짓 걸 왜 개헌 안에 넣냐고요. 이게 무슨 꼼수일까? 얘네들 대가리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을 대선 후보로 올려서 민주당의 표를 어떻게든 갉아먹어서 50% 과반 이상을 득표 못하게 만든 다음에 결선 투표에서 얘네들이 또 몰빵으로 국힘의 한동훈 같은 후보한테 표를 또 몰아줘서 결선에서 이재명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 정도밖에 보이진 않는데 그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판에서는 이재명이 50% 넘어요. 지금 선거에도 50%는 넘습니다. 조국이 나와도 이재명과 조국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 대선에서 누구 찍을래 하면은 95% 이상 이재명 찍어요. 5%도 못 가져갑니다. 5%도 안 되는 한 2, 3% 가져갈까 말까 해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지 왜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조국한테 쓸데없는 표를 날리겠습니까? 이제 조국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지 어떻게 조국을 뽑아. 조국 될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심상정이 정의당이 이재명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었으면 이재명이 또 이겼을 텐데 제2 심상정 정의당 만들어서 결선 투표를 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또 국민 소환제를 그게 꼼수가 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모든 언론과 또 적폐 세력들이 여론 조작을 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안 나온다 뭐 못한다 여론머리에서 또 국민 소환제로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려는 심산이 아닌가 간단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빼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실력 발휘 못하고 적폐청산 못하게 만들려는 끌어내리려는 이런 심산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굳이 그게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 시국에? 이재명 정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에 무슨 결선 투표제다 국민 소환제다예요. 그거 외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꼼수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김용민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빠에 문빠에 추빠에 또 이낙연 낙바까지 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용민이 지금 탄핵을 계속 주장하다가 임기단축 개헌하지요. 비슷한 시기에 조국도 탄핵을 또 갑자기 주장을 해요. 대립구도 양자택일 해야 하는 이런 판을 구축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하는 건데 지금 둘 다 아니에요. 지금 시기상 탄핵을 지를 수도 없는 시기고 또 임기단축 개헌하면서 내각제로 가는 과정 그 꼼수를 지저분한 거를 할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원포인트 4년 중임제 개헌 거기에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 그것만 딱 하면 좋지요. 김용민이 철험회 출신 아닙니까? 올해 5월달에 이재명 갤러리에 있던 글인데 김용민을 까야 하는 이유 이 철험회 출신들을 분석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최강욱 문빠 조빠 축빠 철험회 대표적인 인물이죠. 황운하 철험회 문빠 조빠 이탄희 조빠 얘 중대선거구제 홍보대사였잖아요. 얘도 기획상품으로 잠시 떠먹여줬었는데 사라짐이죠. 제가 선제타격 계속해서 얘도 괜찮게 저도 잠시 본 적이 있어요. 이 기획상품이란 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또 김용민 조빠에 추빠에 잼까입니다. 이재명도 깠던 인간이에요. 거기에 낙빠예요 또. 문빠고. 검찰개혁의 몰빵 이미지. 하지만 조빠 추빠 개파정치의 한계에 특
특검에 조국 황운하 똥을 묻힐 배후 인물로 유력하다. 이재명의 조국 사태 사과할 때 조국 수호하면서 이재명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조국 편입니다. 김용민은 이재명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조국이 원하는 임기단축 개헌을 하기 위해서 조국과 합을 맞춘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임기단축 개헌 계속 밀어붙인 게 안 되니 역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너가 임기단축 개헌 주장해봐.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합을 맞춘 쇼를 하고 있는 걸로 의심이 돼요. 또 이재명 당대표 연임 반대 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장 이재명 지지 문 조빠들이 추미애랑 같이 미는 의원이 김용민이다. 추미애랑 세트로 항상 원팀이었어요. 김용민이랑 추미애는 같은 한양대 선후배 관계고 또 한양대 임종석 동무랑 또 원내대표 했던 홍익표. 그러니까 한양대 F4가 다 위험한 애들이 있네요. 정치판의 한양대 애들은 좀 안 좋네요. 하여튼 철험의 애들 보세요. 인형배 문빠 조빠잖아요. 김승원 문빠, 이수진 정체불명, 김의겸 문빠. 김의겸은 또 조빠요. 조국 마구 핥아준 애죠. 문정복 문빠, 박영순 문빠, 윤영덕 문빠, 장경태 문빠. 요 철험회 애들이 황운하도 들어가 있죠. 김용민 있죠. 민영배 있죠. 얘들이 개헌연대를 만들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죠. 요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애들입니다. 분명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험회 애들 제가 최강욱도 가장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는 사람인데 최강욱 역시나 박시영과 한패고 조빠잖아요.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님은 이재명 친명이에요. 개혁파예요. 최강욱 의원 까지 마세요. 막 이랬던 분들. 하여튼 김용민은 조국과 한패예요. 원팀입니다. 철험회 소속으로 민영배, 황운하, 최강욱 이런 조빠 문빠 애들과 한패고 추미애랑 한패고 그런 김용민이 정말 이재명과 민주 시민들을 위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또 문재인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문재인 양산 사저 가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보세요. 김용민도 위험해요. 장경태도 위험하고. 근데 김남국은 요즘에 그래도 스탠스가 개과천선하고 문재인을 직격하고 이래서 괜찮아지고는 있는데 조국 신당에 영입 제한도 거절을 하고 의리 지킨 사람이고 괜찮은데 또 김용민은 문재인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그러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죠. 문빠 조빠 축빠 낙빠. 이낙연이 후원회장이었고 전략 공천까지 해줬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이재명을 위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민이 기획상품으로 다시 또 낙점이 돼서 다시 선동질하고 작전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용민은 유시민빠예요. 유시민 지키기를 추미애랑 같이 나서서 했던 게 김용민입니다. 한동훈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을 검찰이 기소하니까 아 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된다고 하고 추미애랑 같이 유시민 지킴이 했던 사람. 신문 적폐의 완벽한 스펙을 갖춘 자가 김용민이네요. 왜 좋게 봤었는지 저도 참 죄송합니다. 유시민이 윤석열 김건희의 퇴로를 보장해주자. 깜빵 보내지 말고 자진하야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자고 몇 달 전부터 선동질을 했었죠. 그 유시민을 지키자고 나섰던 게 김용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믿지 말아야 됩니다. 또 추미애 국회의장 선거할 때 김용민이 추미애 지키겠다고 난리였었어요. 이때 박찬대가 정성호 의원이랑 조정식 의원 한참 선배 의원들한테 사퇴를 종용했었어요. 박찬대도 위험한 인간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재명 팔말에서 날로 원내대표 된 인간이죠. 이 사람도 이낙연 문재인 쪽 사람인데 친명 8위를 찰지게 해가지고 원내대표 난로 됐죠. 정청래도 노골적으로 추미애를 지지를 했었어요. 국회의장 후보로. 김어준 유튜브 방송 나가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추미애 후보를 원한다면 민심이 천심 아니겠냐.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이걸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이재명은 정성호 아니면 우원식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재명의 시그널이었습니다. 확실히 우원식을 원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기사화 됐었고. 근데 그거는 시그널 타령들은 안 하고 추미애래요 무조건. 그리고 김영민 당시 정책수석 부대표가 추미애 국회의장 만들자고 선거운동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 의도를 가진 게 김용민이고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 세력들과 다 한패인데 내각제가 아니라고 롯봉기 같은 채널 로파리들한테 선동당하고 이러지 말라고 이런 언급을 하는 거죠. 이재명 갤러리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김용민 의원 나도 의심이 간다. 왜 민주당 지지자가 왜 결선 투표제를 하려고 하냐 설명하라니까 답을 안 하더래요. 결선 투표제에 뭔가 드러운 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설명 동영상에서 왜 뭘 부가적인 걸 넣으려고 하냐. 4년 중임제 미국처럼 권한 축소 없이 하라고 몰래 국회 어쩌고 하면서 권한 축소 노리지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내각제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거 하려는 꼼수 부리면은 김용민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나락으로 갈 것 같은 낌새가 보이고 나도 탄핵보다 임기 단축 찬성하기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들이 얘기하듯이 원포인트 개헌 4년 중임제 개헌 그래서 임기 단축이나 개헌을 하면은 다른 거 이상한 거 안 넣고 하면은 저도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 괜찮아요. 윤석열 깜빵을 못 보내더라도 어찌됐건 이상한 대통령제 권한 약화시키는 개헌 안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왜 이상한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시도하는 거는 막아야죠. 이원집정부제 중임제 안에 넣으려고 하거나 식물 대통령화
권한 약화로 그냥 얼굴 마담이나 하고 외국이나 나가고 적폐청산 국내 정치 관여 못하게 되는 그런 거로 개헌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정권 잡아도 힘이 없으면 뭐하러 이런 걸 하냐고요. 김용민 딴 생각, 만약 대가리 꽃받치면 너도 다음 총선 아웃이다. 올바른 지적을 하셨네요 이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원래 되치기 전략의 전문가인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자고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꼬를 몰아나가다가 막판에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단축 개헌만 하자, 결선 투표제 이런 거 국민 소환제는 아직은 이르다, 할 필요성 못 느낀다, 이렇게 해서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여론이 다 몰아주고 해서 그런 힘만 이용하고 나중에 그거 빼버리고 임기 단축 개헌, 4년 중임제 개헌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또 요것도 지적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재명 갤러리에서 임기 단축 개헌 속의 내용을 보니까 위험하다. 나도 처음에는 빨리 임기 단축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국민 소환제가 웃긴다. 지지율이 20, 30% 안에 들어가면 국민 투표 과반 찬성하면 대통령 파면할 수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지율을 구라로 이재명이 일 못하는 것만 부각시켜서 언론들이 조작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아무런 개혁도 못하고 힘 빼놓고 파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지지율 20, 30% 안에 들어가면 국민 소환제가 발동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지율 기준이 뭐냐? 여론조사 꽃에서 하나, 갤럽에서 하나, 그리고 국민 결선투표. 결선투표제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문재인이 41%로 대통령 됐는데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게 유력해 보이니까 결선투표제를 개헌 안에 넣자 하는 게 의도가 불순해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보이는데 왜 김용민을 까면은 갈라치기고 로팔이라고 모멸을 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진짜 대통령 만들고 좋은 세상 만들고 싶어서 이런 가진 고생을 하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명언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합시다. 정치인을 믿지 마십시오. 이재명도 믿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언제든 소환하고 지적하고 고칠 수 있는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재명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유튜버들도 저도 믿지 마시고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올바른 얘기하면 칭찬해주고 얘가 뭔가 의심스럽다, 뻘소리를 한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감지된다 이러면 무조건 까주세요. 정치 유튜버들도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들이 원래 조국과 김용민은 한패인데 얘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 놈은 탄핵, 한 놈은 임기단축위원이라고 역할을 바꿔서 주장하면서 민주당 지지자 여론을 양분시켜서 또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깽판으로 만들고 갈라치기하고 조국은 개새끼라는 게 판명이 됐고 민심이 떡락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버린 카드니까 얘가 탄핵을 맞는 역할을 하고 임기단축위원 올바른 김용민 의원이 정답이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유튜버로 몇 년 하면서 보이는 게 우리나라 정치 고관여자분들이 진영 대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가르기에서 선악, 우리 편, 너네 편 이렇게 나눠놓고 투쟁하는 걸 굉장히 익숙해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이 주장한 탄핵파, 임기단축기한파 이렇게 나누게 한 다음에 서로 또 대립하고 김용민이 주장하는 임기단축기한이 정답인 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이상한 개헌 못할 겁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짓거리가 참 재수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한번 성공했었잖아요. 전당대회 때 정봉주 제주도에서 1등을 만든 다음에 박시영과 김어준이 미는 쓰레기가 되면 안 돼. 최고위원 수석 최고 김민석으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양자 택일 구도를 만들어버려서 김민석이 과거가 굉장히 더러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정봉주가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김민석을 몰빵으로 지지하게끔 만들었죠. 요거 한번 성공했었으니까 이 전략이 민주당 지지자들 개돼지로 보고 똑같은 전략을 이번에 다시 쓴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결국 두 개 다 함정 카드예요. 지금 임기단축 개헌이건 탄핵이건 이 시국에는 안 되는 겁니다. 탄핵은 언젠가 민심이 완전히 들끓어오르고 진영 상관없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분노했을 때 탄핵을 지르는 거지 지금은 탄핵 시기가 아니고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깜빵도 안 보내고 퇴로 보장해주고 죽을 때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 받아쳐먹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각제로 가는 비슷한 임기단축 개헌 할 시국이 아니에요. 결선투표제랑 국민소환제 이런 거 확실히 해명을 하면은 김용민이 제가 믿을 수 있겠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당은 탄핵할 생각 아직은 없어요. 윤석열 탄핵과 거리둔 민주당. 어떤 개혁도 안 세웠답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이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조국이 12석밖에 없는 교섭단체도 아닌들이 밀어붙인다고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핵을 섣불리 지를 수도 없고 민주당에 이걸 떡밥을 받아 물리도 없고 임기 단축 개헌을 적폐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원하는 바대로 순순히 이재명이 승낙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의 꼼수는 우리가 인식하고 계속 선제적으로 비판을 해줘야죠.
박균택 의원이 요즘에 폼이 좋은데 이분이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답을 언급하셨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개헌이 필요해서 개헌을 한다면 좋겠지만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게 탄핵 절차보다도 더 어려운 게 개헌 절차이다. 법 전문가 아닙니까 박균택 의원. 그래서 개헌 문제는 개헌대로 논의하고 현재로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밝히고 이게 정답입니다. 진상이 증거로 확인되는 순간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쵸? 차곡차곡해서 탄핵해서 윤석열 김건희 다 깜빵 쳐놓고 선거 다시 해서 이재명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실어줘야죠. 박균택 의원이 문재인 똥이 묻은 분이긴 한데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재명을 진심으로 지키는 분입니다. 이분 진정성 느껴져요. 그렇다고 100%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박균택 의원 지금 폼은 괜찮습니다. 또 요 언급도 하셨어요. 임기 단축 개헌도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임기만 단축한다고 개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치 구조에 대한 논의, 인권 문제, 남북관계, 온갖 현안들이 거기에서 논의가 되다 보면 1년이 가도 해결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과 탄핵 절차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해서 김건희 조지고 주가 조작한 거 파헤치고 모든 범죄 의혹들 파헤쳐서 전 국민 분노케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는 판을 구축하고 탄핵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보여져요. 임기 단축 개헌은 아니에요. 지금 탄핵도 타이밍상 아니고요. 둘 다 아닌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전당대회 때 정봉주랑 김민석 둘 중에 고르라고 한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국은 임기 단축 개헌을 계속 주장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먹히니까 얘들이 전략 수정을 해서 이번엔 내가 탄핵을 주장해보지. 용민아, 이번엔 너가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해봐라. 그리고 김용민이 새로운 기획상품으로 다시 약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적폐 언론들, 친문 언론들 다 임기단축 개헌하자 그랬었잖아요. 얘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개헌이에요. 내각제로 가는 과정. 2022년 8월 달에 한겨레에서 아직 4년 9개월 윤석열이 살아남는 법 임기단축 개헌하자. 대통령제 손질할 때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역시나 문재인이 젊어서 창간 당시부터 밀정으로 잠입해서 적폐화시킨 한겨레가 열심히 내각제 선동질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한겨레 제왕적 대통령 임기 반환점 10월 30일 기사입니다. 내각제 논의할 적기다. 아주 투명하게 10월 30일 날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한겨레가 친문 조빠 애들하고 다 한패 아닙니까? 얘들이 내각제를 아주 투명하게 이런 기사를 10월 30일 날 냈으면 김용민이 주장하는 임기단축 개헌은 유사 내각제 개헌이라고요. 얘들이 내각제 아니라고 자꾸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그러면은 국민 소환제나 결선 투표제다 이거를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민 의원님. 조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선이 하야 할 리 없는 윤석열 정권을 법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임기단축 개헌 혹은 탄핵이 있습니다. 주장창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린대요. 집권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탄핵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는 윤석열이 마구 휘둘러대는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싹 바꾸면은 어리석은 개돼지 민중들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적폐 세력들이. 이번에는 안 속을 것 같아요. 점점 급속도로 빠르게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근데 마지막 남은 카드가 탄핵이라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국이. 조국은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간입니다. 윤석열 탄핵 불가능하다. 작년 10월 달에 탄핵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탄핵을 하재요. 제가 탄핵이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탄핵 언급한 적 없대요. 탄핵 불가능하대요. 작년 10월 24일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탄핵 불가능한데 왜 탄핵하자 그러냐. 지금 작전이 들어간 거라고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안 보이시면은 정치 유튜버 끊으신 게 좋아요. 정말로 이 정도의 이해력, 이해 수준으로 정치 유튜버를 보시다가 여기저기 선동만 되실 거예요. 조국은 항상 이재명 대표와 반대 스탠스였어요. 2016년에 박근혜 촛불혁명 당시에 박근혜 탄핵이 불가능한 세 가지 이유. 박근혜 탄핵 불가능하다고 설치던 인간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탄핵을 관철해냈죠. 자기 혼자 주장해서. 먹물은 하지 말아야 할 100만 가지 이유를 찾고 과거에 안주하고 혁명가는 해야 할 당위성 하나를 찾고 미래로 나간다. 조국은 영혼 가출한 구라쟁이고 얘는 버리는 카드예요. 토사구팽 당할 겁니다. 유죄 판결 받고 구속될 걸로 보여져요. 얘 버리는 카드니까 그냥 탄핵이나 밀어봐라. 홍석현이 그거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은 비판해도 돼요. 유튜버, 정치 유튜버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시민도 유튜버가 언론이라고 언급했었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유튜버로서 정치인들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후원금 받고 이러는 게 정치 유튜버의 역할이에요. 원래 감시, 비판, 견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 이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일 못하면 계속 까줘야 돼요. 한겨레에도 계속
투명하게 내각제 개헌을 언급하고 있고 그 시기에 김용민이 설치고 있다. 많이 보이죠? 한겨레에도 내각제 개헌 투명하게 언급했고 오마이 얘네들도 문빠 조빠 애들 아니에요? 투명하게? 얘네들도 묻지마 대통령제의 비극 윤석열 대통령 무려 3년 남았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이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개헌을 암시하는 이런 기사를 계속해서 냈어요. 오마이도. 한겨레 오마이 문비씨가 참전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오마이에서도 완전 투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각제로의 전환 고민 이제 시작해야 한다. 투명한 내각제예요. 김용민이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은. 꼼수를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선제 타격을 하니까 내각제 아니라고 녹봉기 악마화하고 막 그러죠. 아니 한겨레 오마이 이런 문빠 조빠이들이 내각제를 투명하게 언급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차례나 계속 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내각제 개헌 저지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170석 이상을 가진 최대 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어요. 민심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그게 대세가 되지 않는 한 이건 될 수가 없는 개헌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거니까. 이미 내각제 개헌은 물 건너갔고 내각제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대통령제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도의 개헌을 하겠다.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파면시킬 수 있게 국민소환제 개헌을 넣겠다. 아니면은 대선 때 되게 꼼수 부려서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도록 결선 투표제를 개헌 안에 넣겠다. 이런 조잡한 짓들. 이재명이 법 전문가인데 이런 거 모르실까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김용민은 잠시 언론에서 집중 부각되고 여기저기서 기획 상품으로 잠시 띄우고 있지만 다시 또 찌그러들고 조용해질 겁니다. 김용민 괜찮게 봤었는데 역시나 믿을 정신은 없는 거예요. 오마이가 위험하다고 제가 수십 차례 언급했었어요. 얘네들 완전 문빠 조빠다. 이재명 은근히 싫어한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다.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가 홍석현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오연호 씨가. 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악수를 나누고 이럽니까? 내각제 개헌 세력의 끝판왕이 홍석현이고 그 하수인이기 때문이죠. 좌파 진보에서 이재명 파리 문재인 파리 노무현 파리에서 찰지게 규모를 키우고 돈벌이를 잘 해왔는데 오마이도 망해가야죠. 오마이뉴스 창간 3주년 기념할 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왜 옵니까? 좌파 언론 오마이뉴스 적폐 끝판왕이. 그러면은 오마이는 중앙일보 내각제 개헌 세력 친일 매국 세력과 한패라고 보면 돼요. 그냥 진보 좌파 가면 쓰고 돈벌이 하는 게 오마이뉴스지 중앙일보 적폐 끝판왕과 한패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내각제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변함없이 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 달이 건너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씨를 아는 분이 오연호 씨랑 같이 골프 치고 이런 분인데 오연호는 완전 보수래요. 스탠스가 왜 진보 쪽에서 언론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연호 씨랑 골프 치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완전 기득권이래요. 오연호 씨는.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누가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왔나. 개혁신당 이준석 애들이 다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주장했어요. 얘들도 한패죠. 다 임기 단축 개헌은 개혁신당의 당론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가자 이준석이 임기 단축 개헌하재요. 천하람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 단축 시사. 천하람이 이준석 임기 단축 개헌 갑시다. 윤석열 자신 임기 단축 개헌 동의하는 게 정치 발전이다. 얘들 개혁신당 이준석 당 애들 계속 임기 단축 개헌 주장했잖아요. 이게 진짜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민주주의 지키는 진보 지지자들을 위한 개헌일까요? 그러면 김용민 여러분이 실체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경원이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주장했어요. 올해 5월 달에 전에도 수차례 주장했었고 나경원 개헌 논이 마다치 않아야 한다. 임기 단축론에도 열어놔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여야 간의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도입되는 게 앞으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향적으로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나 질문에 그런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 열어놔야 된다. 나경원도 임기 단축 개헌 주장했잖아요. 조국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기 아니에요? 김진표 수박인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김진표가 자기가 국회의장 할 때 2023년에 2월 달에 윤석열이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얘기했었어요. 개헌 타령 계속했었죠. 김진표가. 그러면 개헌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게 맞나? 진짜 윤석열 임기 단축이 목적인 이게 개헌인가? 안현 중임제를 하기 위한 개헌인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진표 명품 수박 아닙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절차법 만들어서 2024년 총선 때까지 개헌을 꼭 이루겠다. 윤석열이 개헌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022년 8월 달에 김진표 개헌 절차법을 진행해서 개헌을 하자. 윤석열과 만찬해서 개헌을 논의할 거다. 독일은 60번이나 개헌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김진표가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하도록 검토하자. 개헌 타령하는데 김용민이 과연 조국과 한패고 문빠 조빠 춥빠 낙빠인 김용민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심 같지 않아요?
명태균 씨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어요. 윤석열하고 3일 동안 김종인 위원장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2년짜리 개헌 대통령 되라. 그러면 윤석열 니네 가족 법적인 문제 해결하고 싹 다 해결될 거다. 2년 정도 대통령하고 내각제 개헌하고 자진 사퇴해서 그냥 꿀 빨고 살아라. 법적인 거 다 클리어하고. 명태균이 문재인하고 한패라는 정황 명태균이 언급했었잖아요. 얘들 명태균이 아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지났죠, 임기가. 딱 그대로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각제는 못하더라도 대통령제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하려고 김용민이 기획상품으로 낙점에 대해서 조국과 합을 맞춘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 지지자들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서 조국으로 민심이 떡락했다는 게 다 간파가 됐으니 조국은 버리는 카드로 얘가 탄핵을 밀라고 하고 이제 좀 깨끗하고 개혁적으로 보이는 일자라는 김용민이라는 새로운 기획상품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밀어서 대통령제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어떻게든 끼어넣고 이재명 대통령이 못되는 결선투표제라든지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같은 거를 넣자. 이런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이제 느낌이가 오셔야 돼요. 요 정도 해설해드렸으면 이제 이해가 가야죠. 김용민이 주장한 임기 단축 개헌은 위험한 내각제 개헌의 의도가 굉장히 강력히 내포되어 있는 개헌이다. 명확하게 엄청 찍고 김용민 의원이 4년 중임제 개헌, 임기 단축 개헌 딱 이것만 하겠습니다. 엄청 찍고 딴 거 조잡스러운 거 개헌 안에 넣으면은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겠다. 요 정도의 언급하시면 제가 믿고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저도 주장할게요. 저도 윤석열 임기 빨리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하고 싶어요.